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즌 2. 근데 원은 언제 있죠? 예, 오늘 하여튼 시즌 2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요. 그다음에 민언년 이사님. 네. 맞죠? 네. 예,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님 세 분 모시고 오늘 언론 알아야 바꾼다. 여러분들이 검찰개혁 이후에 꼭 언론은 바꿔야 된다라고 언론개혁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디서부터 언론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 오늘부터 저희가 한 계속 하실 거죠? 뭐. 네, 쭉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부터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의 명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화면판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검사가 정치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 계십니다. 대박. 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총장입니다. 검사가 정치 편향한 건? 검사가 부패한? 정치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그냥 지를 미리 예견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의 검찰은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후 민주화 이후 가장 정치 편향적인 친자한당 성격의 수사가 친자한당 성격의 민주당 탄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하신 것 같아요. 네, 검사가 정치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말은 잘해요. 네, 우리 김유진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출연할 텐데 제일 모시기 힘드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 뭐 저 지난번에 얼떨결에 왔다가 오늘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 원래 얼떨결에 왔다가 대박 치시는 거예요. 100분 토론의 MVP였습니다. 김유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죠.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와. 한마디 하래요. 아, 한 말씀 하시라고. 네. 오늘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만한 자세. 네, 사실은 이게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네. 울산시장 네, 울산시장 건이 공개가 갑자기 되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공소장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공소장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공소장 자체가 의견에 불과한 거죠. 의견에 불과한 거고 특히나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는 고의성이라든가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성을 목적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다 지금 의견인 거예요. 의견에 불과한 것을 매우 중요한 공소 사실의 공범이다라고 하는 황운하 총장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겠다라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고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언론의 또 문제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미래 대표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을 오늘 사퇴하셨죠. 네. 이유가 뭐죠? 시사탑파 TV에 전념하시려고. 아니 어떻게 보면 비례 대표 국회의원들 공천심사 좋은 분들을 뽑으려고 거기 위원으로 네. 계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 사직하게 되셨죠? 일반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네. 비례대표는 또 따로 절차를 밟습니다. 원래 공관위와 비례대표 공심위가 권한이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저의 피선거권 박탈로 인하여 이걸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억울하죠. 피선거권 박탈될 내용도 아니었지만 주광덕 측에서 고발하여 제가 이렇게 억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 오늘 민주당으로 지읒일보가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읒일보는 그 유명한 지읒이응 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왜 조선일보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늘 이런 걸 즐겨요. 지읒이응 비읍. 그래서
취재가 들어왔다고 예. 피선거권 박탈된 것이 예. 그 비례공심위원회 결격사유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답하길 전혀 결격사유가 아니다. 제가 별명이 최전여 여사잖아요. 네. 전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이 민주당이 지금 공천 시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네.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데 괜히 뭐 저로 인해서 조선일보에 한 줄 나가지고 옥에 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늘 던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늘 내가 불만인 게 왜 이렇게 지지층들이나 민주당은 늘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도 조선일보를 제일 신경 쓰는지. 저는 의원님이 답답해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신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또 이것을 가져다가 그쵸. 취재를 해가지고 취재를 해봤더니 문제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임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쓸까봐 또 걱정됩니다. 근데 자꾸 있으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취재한다라고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 움직이면 조선일보는 아직도 자기네들이 통하는 줄 알고 그거를 계속 이런 걸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게 그렇게 좀 이용 좀 하세요 조선일보 저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게 그 전제에는 비례공심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던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하에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아서 우리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무슨 부담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지킨 민주당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래서 깨끗하게 사퇴했으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요 어디 가셔도 늘 이 머플러도 파란색. 예,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선거권도 없으시고 비선거권도 공천심사위원도 던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나중에는 모든 거를 얻은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장 부족한 게 요즘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조심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희생했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배제가 답인 양 그거는 좀 민주당이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곧 의리를 네, 그래도 국민은 의리가 있다는 것만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모인 거는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콘티를 짜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앉아갖고 그냥 예, 개 얼굴 마담 역할을 할 건데요. 예, 개 얼굴 마담. 네, 개 총수니까 개 얼굴 마담입니다. 예, 일단은 2주일에 핫 이슈, 예, 우리 김유진 민원연 이사님이 준비했다라고 예, 여기 써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방송 솔직하는 게 좋아요. 네. 뭘 속일 거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뭘 제가 준비했다. 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떤 거 있어요? 저 애견 동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개 카페인데 개는 없나요? 우리는 개들을 조지는 거라서 개 카페죠.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주의 네. 핫 이슈 우리 김유진 이사님이 뽑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아, 그 전에요. 제가 이제 그 이 꼭지를 맡아야 한다라고 최 전 의원님께서 강요와 압박, 약간 협박에 가까운 뭐 이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미디어 비평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그런 이제 핫이슈에 대해서 미디어 비평을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나와서 비평도 많이 하는데 개판도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보면 네, 정보도 그죠. 없이 그냥 언론 기사 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슈 그냥 썸네일만 멋있어요. 와, 썸네일만 막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게 그냥 내가 똑같은 얘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면 별 의미가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네네 좀 전개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지만 좀 전망을 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참신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도 내용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의 보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네, 김윤 이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건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전문가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숨어있던 보석을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 지난 100분 네, 토론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콜.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첫 시간에는 뭘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핫이슈 이러면 한 달을 넘게 고민하시다가 결국 험지로 나가신 우리 황교안 그 대표의 네. 종로 출마에 네, 네.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싶더라고요. 신기하다. 들어보죠. 네. 이거 뭐가 신기하죠?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네. 아, 네. 네, 사실 요즘 특히 이제 촛불 시민들이나 언론계에게 네. 관심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핫 이슈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볼 땐 거의 다 맞추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어느 언론이 이렇게 했다, 어느 언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 퀴즈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네. 와, 퀴즈까지. 네. 좋습니다. 네. 세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사실은 이 그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와 관련돼서 팩트, 가장 굵은 팩트는 두 가지거든요. 황교안이 결국 종로에 갔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붙는다. 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제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 요게 이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지상파와 종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로는 정권 심판 1번지라는 황 대표의 주장을 이런 좋아요. 네. 제목으로 뽑은 방송사는 어디일까요? 정권 심판 TV조선. 그렇죠. 피조. 역시 명문하십니다. 와, 1등으로 맞췄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황교안이 등 떠밀려 종로 출마했다를 일면 탑으로 박은 신문은? 한겨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 갔다는 팩트를 부각한 것은 한겨레. 그 다음에 정권 심판하러 갔다는 것을 부각한 것은 TV조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뻔하고 사실은 한겨레가 맛이 갔다. 심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 보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런 그 작은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예,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의혹이 또 네, 그렇죠. 있죠. 생기죠. 사실 저는 한교안 대표 기자회견문을 보고 그러니까 정파 뭐 지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고 들어가는 기자회견문을 쓸 수가 있을까? 거의 나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런 그 무서워 죽겠지만 네.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막 하는 이런 기자회견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청길 낭떠러지 앞에선 심정이다.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뭐 벽변이라도 결단을 했을 것이다. 또 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사들도 당직자들의 반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서 아 대표가 살신성인을 하셨다. 이거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진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만약 그게 정말 뭔가 호소력 있게 당원들한테 먹히려면 용기 있게 하루 만에 뭐 이틀 하루 그쵸. 이틀 만에 결단을 해가지고 딱 나섰어야 되는데 그쵸. 거의 뭐 한 달 넘어가면 두세 달 아니 거의 두 달 가까이 한 40여일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등 떠밀려고 갔는데 이 지금 막 구구절절하게 그러니까 확 논게 네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먹히지. 그래서 뭐 당직자들이 당대표가 희생하셨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에 다 나오고 연합뉴스는 심지어 기사에서 종로에 몸을 던졌다는 표현까지 쓰세요. 우리 당대표가 인당수야? 몸을 그러면, 던지셨다. 그러면 종로가 인당수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소극적인 그 기자회견문을 쓴 게 참 이게 누가 보좌를 했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또 시간도 남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상대인 이낙연 전 총리 기자회견문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영광과 책임이더라고요. 와, 좋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약간 그 황 대표 쪽에서 좀 컨셉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그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한 방송사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결에서도 황 대표가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멘트를 해줘요. 굉장히 눈치 없고 한 방송사? 네. 채널A? 맞습니다. 그래서
채널A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굉장히 뜬금없이 황 대표가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채널A 생기기 전에 동아일보 볼 때부터 채널A는 동아일보는 뭔가 약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영영영 널뛰듯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도 이 단순한 팩트 두 가지를 놓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났다는 생각이. 아, 재밌어요. 야,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게, 이 종로에 쭉 선거 통계를 좀 살펴봤거든요. 뭐 보수냐 진보냐 이거를 막 따진 게 아니라 종로 주민들이 왜 종로가 정치 1번지냐라는 이유가 인물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큰 정치를 하고 큰 인물이 될 사람이면 굉장히 많은 표를 주는 그런 어떤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말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인 거고, 이 그에 관해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리를 바로 직전까지 하면서 미래의 어떤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통합의 이미지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전문 행정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런데 종로에서는 누가 이겼게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심판을 잘 하시는 거죠. 사람 잘 보고. 근데 언제부터 종로가 험지가 됐어요, 자유한국당한테? 저는 이 말 자체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정세균. 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뭐 박지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삼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정세균 대표가 재선했거든요. 두 번 연속하고 사실상 붙어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는 종로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험지라고 얘기하는 게 황교안 자체 인물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감량이 안 되는 사람이 종로에 나가서 그 스스로들의 험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일맥상통. 네. 그리고 조용히. 종로는 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험지를 출마할까 말까 걱정이 있으면 조용히 정말 아닌 척하면서 나는 용기가 있다라고 보이면서 조용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동네방네 다 이런 데서 영등포, 뭐 용산 이런 데 돌리면서 다 하니까 다른 데 출마할 거다라는 뭐 이런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체면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만한 험지라고 얘기하는 신종어죠. 신종어. 아유, 그런 말도 말장난이죠. 될 만한 험지. 그 참모들이 좀 어휘를 배워야 돼요. 이럴 그치. 때는 백척 간두 진일보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섰다 이게 아니라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 한다 이런 건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단어를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비문이 많지 않습니까? 비문? 비문은 고사하고요. 뭐 저기 오늘 보니까 정권 심판, 경제 심판 이렇게 하겠다. 이제 경제를 어떻게 심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보좌 하시는 경제 심판? 분들이 보좌 하시는 분들이 이 워딩을 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이밍의 부재들 같아요. 보니까 무슨 경제 심판은 어떻게 할까? 그냥 경제를 때리는 거지. 경제를 심판하면 더 어려워지. 아니 그래도 경제가 아픈데. 근데 이제 경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준비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대안이 없죠. 영상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쇼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미디어 몽고. 미디어 몽고에 나오는데 어묵을 먹는데 이거 어묵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어묵을 안 드시나 봐. 몽고 한 건 했네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묵 어떻게 먹냐고 막 그러고요. 아니, 한 건을 잘 했어요. 왜냐면 준비를 하려면 쌈박하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그냥 안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긴 했어. 근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야? 어묵 좋아한다 그랬다며. 그다음에 그 뭐야? 임대간 그 상가 임대가 공실이 나와 있는 그 거기 앞에 가 가지고 누가 여기서 뭘 설명하냐고 대려 물어봐요. 의전하는 사람들. 뭘 설명하면 여기 와서 설명 여기서 설명하면 저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경기가 안 좋아 갖고 공실들이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했다는 폭망 프레임으로 가고 싶어 갖고 거기 앞에 서서 촬영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려 묻고 걔네들 머리 외구들 머리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전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다. 그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워딩을 좀 그 말 실수도 실수인지 이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 1980년대 무슨 사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뭐 학교를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주학생은 1980년에 무슨 사태 있었죠? 뭐 사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진짜 보좌진들이 진짜 신경 써서 보좌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생각이 저도 혼나지 않을까요? 항쟁이라고 또 이게 써서. 또 괜히 괜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저도 어릴 때
그 뭐 막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해요. 네, 지금도 좋아서 호떡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뭐 가난해가지고 그 동네 뭐 분식점인가 거기서 라면 국물을 얻어가지고 국물만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 밥 말아 먹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정말 마음씨 좋은 그 사장님이 마음씨 좋아도 세상에 라면 국물만 주는 라면 아니 라면을 오뎅 국물 같이 오뎅 국물이면 몰라도 득템이 왜 오뎅 국물이어야 되잖아요. 라면 국물을 그렇게 얻어 먹었다 하니까 뭐 물론 실수셨겠지만 너무 웃기더라고요. 라면 국물을 50원에 팔았다는데 제가 그런 기억은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라면 이거 불쌍해갖고 주면 라면 끓인 거 같이 주지 라면 쏙 빼고 국물만 국물만 주는 게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라면 한 가닥이라도 줘야 돼. 오뎅 국물을 줬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우리 김유진 이사님 실수. 저기 아, 얘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 단편적인 이런 차이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체의 특성을 좀 보시라는 취지에서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특성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큰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황 대표가 종료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도 사실 조선일보는 계속 압박을 좀 했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도도 역시 보니까 야권 통합, 그러니까 보수 통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의 기사들, 그래서 그 일면 기사도 유승민과 이르면 오늘 회동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뽑고 그리고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그 보수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보도를 했던 것을 보면서 아 앞으로 그러면 그 이쪽에 관한 보도는 그 보수 통합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총선을 할 때 1대1 구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는 게 조선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황교안 이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안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군요. 그럼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보수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적 연결고리 사실관계 어떤 것도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 보수 통합의 전제가 되는 것들이 물갈이거든요. 친박 대 물갈이. 그럼 친박 물갈이라고 하는 거는 TK 지역에 있는 그런 오래된 의원들을 완전히 물갈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려면 당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가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것도 풀린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일보는 오버낸 거네요. 빠르면 오늘 해도. 너무나 기대한 나머지. 어제 이제 재촉하는 거지. 어제 이제 유승민 빨리 만나다 이런 오버라기보다는 뭐 그 오버는 아닌 것 같고 희망사항을 예측을 해서 약발을 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제 유승민 의원이 그냥 그러니까 이 대목은 버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유승민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나. 첫째 어딜 가도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그 전 대표에 대한 안티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10 내지 15%가 쫓아다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승민 대표에 대한 그 배신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밑바닥에 네, 깔려 있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출마해서 가능성이 없고. 수도권에서 나와서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세 가지를 내걸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자, 새집 짓자. 이게 다 안 된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죠. 예, 탄핵의 강은 건너긴커녕 입수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새집 찾기는 아예 긁은 게 통추가 띄워지면서 본래 유승민 대표 생각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1대1 그 신설합당인데 통추라는 걸 만들어서 N분의 1로 돌아오라고 압박을 했던 네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분의 1이 돼버린 겁니다. 새보수당이. 그 저는 5분의 1도 더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것도 받아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대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혁신, 뭐 물갈이, 새보수, 뭐 개혁보수 이런 게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불출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갔냐면요. 결국에는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선거를 앞두고도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한국당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버티면 시간이 가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결국에는
각 지역구별로 선거연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연대로 가면 지금 세부조상 지지율이 한 3%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다 그 선거연대로 가면 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먹을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한국당은 보팀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고, 그 뻔한 시나리오를 세보수당의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승민 의원을 협상하는데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압박한 거죠. 오히려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취재를 해보니 우리가 오히려 더 뭐 한다면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고 봐야죠. 아니죠. 아무것도 못 챙겨. 아니지. 왜 그러냐면 대실패.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반대로 보면 유승민은 사실상 자기가 국회의원 부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어요. 공천 과정이나 총선 이후에도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는 불출마를 선언해갖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 같고 그 이유를 내다보려는 그렇죠. 나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유승민 대표를 굉장히 압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이건 취재해보면 사실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세보수당의 나머지 의원들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 중에 개혁 보수의 기치만은 지켜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총수가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면 나가서 떨어지는 것과는 완전 위상이 달라져요. 뒤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만두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희생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개혁 보수의 가치만은 지켜달라고 읍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건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못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황교안은 물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반 안 되면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 대표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유승민 대표에게 기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총선에서 실패를 하면 근데 저는 근데 그 기회도 좀 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본인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실패로 물러난 다음에 당대표를 되거나 당권을 가져가려면 본인의 어떤 개혁보수의 사상을 꽃피울 수 있는 당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하나도 개혁을 안 해가지고 그 올드한 그냥 그 과거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총선이 실패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승민 대표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이 외구들은 보면요 또 총선 끝나면 또 흩어졌다 또 한두 번 봐요. 얘네들은 또 총선 끝나면 또 당 또 의석수에 따라서 또 분열하고 또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것까지 내다보는 것 같아. 안철수도 뭐 밖에 있고. 그래서 대실패. 한마디로 하면 보수 통합 그러니까 대실패. 그러니까 백기 항복한 겁니다. 네. 지금 단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저 이렇게 전망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딱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나는 대총수님. 저렇게 딱 그 오늘 뭐 그 준비한 거 다 됐어요. 또 하나. 뭐. 아 하나 그 소소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중요한 하세요, 거 하세요. 하세요. 아 그러면 나중에 그 조선일보 사설 문제는 뒤에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정권과 자신의 싸움,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계속 이낙연 전 총리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면서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뭐 비판을 하는 거는 야당의 몫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막말에 가까운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치 공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해요. 그래서 2월 8일에도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는 이렇게 소회를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무법왕, 법을 안 지키는 무법왕 문재인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무법왕.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그 제목으로 나와요. 황교안 땡땡 무법왕 문 대통령과의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그 시간에 이제 저녁 때 연합이 기사를 쓰면 많은 매체들이 이 워딩을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이 굉장히 길고 이 무법왕이라는 표현은 끝머리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 이렇게 딱 빼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정치 공세성 발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그 무법왕을 타이틀로 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 근데 저는 이게 선거 기간 내내 아마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식의 이제 검증되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냥 흠집내는
그 워딩들을 계속하면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리면 이게 이제 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황교안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공세를 그대로 제목으로 뽑는 게 아마 계속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이렇게 되면 선동적인 그 SNS 정치를 언론이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극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다운표 쳐서 보도를 해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검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거면 팩트체크라도 하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김남국 변호사님한테 김남국의 유튜브 진행은 포퓰리즘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의견이니까. 의견이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이 사람 포퓰리즘 이렇게 그냥 낙인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막말 내지는 정치 공세성 발언을 언론들이 계속 이제 해줄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늘 해왔던 거고 조국 전 장관 보도에서도 늘 이제 써먹었던 수법인데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지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가 싸움을 그쵸? 같은 종로 지역구에 싸우고 있는데 인물이 차원을 달리해서 존재하는 사람 같아서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안 먹힐 거예요. 안 먹힐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보도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예, 네, 보도를 할 것 같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같이 맞받아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맞받아치면 그 똑같이 이런 막말을 같이 보도해주다가 어떤 기사가 나냐면 여야 네거티브 흙탕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막말 논쟁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에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시민들께서 그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일방적인 그 선동의 발언을 이렇게 따옴표 쳐서 그대로 보도해 주는 거 굉장히 문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해외 언론 이런 보도 거의 안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나오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와 우리 언론 뭐 이런 비교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뉴욕타임즈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언론만 많아요. 그 따옴표 그래서, 저널리즘이라고. 네, 그래서 선거 때 이런 따옴표 저널리즘을 굉장히 이렇게 남발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사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 거 자체는 사실이고 정치인의 말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냥 하는 거다. 그리고 야당도 얘기하면 우리는 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 공세 막말성 따옴표 보도를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딱 찍어서 비판적인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야, 공중파에서 보는 그 미디어 아니, 비평 딱 우리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 언론 알아야 바꾼다의 목표가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질을 뛰어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진짜 들으면서 최고의 전문가와 최고의 변호사, 야, 최장. 저희는 그럼 최장. 예, 네. 네. 최장 언론 운동. 예, 그런 모인 것이고요. 근데 결국 황교안이가 계속 이낙연 총리를 얘기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를 지금 총선인데 대선으로 착각해갖고 문재인의 대항만은 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예. 이건 일종의 회피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상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쓰리 쿠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치고 그렇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였던 이낙연을 치겠다는 쓰리 쿠션 전략인데 이게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2012년에 기억할 텐데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이었어요. 총선 구호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국민이 인식을 안 했어요. 박근혜가 이명박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싸웠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미래 권력이었던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져버려요. 지금 똑같은 우리가 실패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미래 권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임제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트럼프한테 쓰는 거죠. 민주당이. 재선이 가능한 나라에서.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것도 이낙연 회피 전략으로 이낙연이 난공불락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은 중도 확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보수 일부까지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56% 나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고 두 번째는 언행에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바닥을 긁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붕 떠가지고 갑자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시간에 이낙연 총리는 335 그룹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피 전략으로 애초에 종로는 버리고 종로를 뛰면서 전체판을 문재인 대통령 공격함으로써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략은 되게 총선에서는 실패하는 전략이죠. 예. 어우, 너무 완전 토론인도 아니게 어떻게 보면 언론 알아야 바꾼다 진짜 너무 좋은 내용 일주일마다 그거 다 모니터링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죠. 아니 그래서 출연료 많이 줘야 돼서. 네, 아, 그럼요. 제 것까지 따. 아니 그건 저희가 너무 이 고생하신 아니 너무 고생을 거, 해. 저희가 다 참고로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네. 예, 깜놀 편파 보도. 예. 네, 우리 이거는... 최민희 전 의원님. 네. 좀. 어떤 편파 보도가 있었죠? 제가 이거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 띄워달라. 예,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 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런 사실이 드디어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까 김유진 이사가 지금 발제한 것에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는. 저거죠.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 보수 네. 진영의. 헌신과 예, 희생과 헌신. 네. 그럼 희생은 누가 했고 헌신은 누가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황교안과 유승민이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래서 보수가 하나 됐다. 지금 그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써놓고 그런데 자유보수 진영이 무너졌다. 화면 좋죠. 네, 계속 무너져 아니, 있었다. 아니 저렇게 아, 좋습니다. 의원님 옆에 딱 예. 네, 좋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데 과연 황교안의 종로 출마는 희생인가? 떠밀려서 나갔다 희생인가? 아니죠. 그 종로에 출마하는 건 대권 후보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고, 그걸 희생으로 이상하게 만든 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의 스탠스죠.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 유승민 전 대표가 헌신한 건가? 그게 아니죠. 거긴 떠밀리고 목 졸라져가지고, 백기양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류의 보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게 계속 혁신하는 것도 없고 개혁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갖고 황교안도 네. 희생하고 유승민도 헌신하면서 개혁과 헌신을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류의 보도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김유진 이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석열 총장이 검사가 정치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네. 언론이 정치 편향되면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2002년 12월 19일 과거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네, 저쪽 화면 보시면 여기 봤으면 나오세요. 네, 네. 예, 이게 2002년 12월 19일 아침, 대선 당일 아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그 이후로 이런 식의 지독하게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 있었나 싶어요. 저건 선거 개입이야. 예, 이건 선거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네. 그 지분의 일부가 정몽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으니 유권자도 버려라. 그걸 노골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투표하지 말아라지. 네. 정몽준 지지자들을. 네, 네. 네. 투표장에 나가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놀 두 편파 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가 정치 편향적이면 부패한 것과 같잖아요. 네. 언론이 정치 편향적이면 그때부터 언론이 아닌 것이죠. 끝입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 조선일보의 친일 DNA 100년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깔끔하다. 잘했어. 네. 너무 잘했어. 천황폐하 만세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면 100년이죠. 100년 됐다라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밑에 제목 하나 좀 서브타이틀 라인. 아닙니다. 제가 절대 뭐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난해야죠. 거예요. 비난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뭐. 비난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친일 DNA가 100년 됐다. 저는 뿌리 깊다. 비난했다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도 이미 찍히셨어요 조선일보. 아니 원래 찍혀가지고 이미 뭐 지켜서.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조중동 외신을 나는 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 국내 신문이라고 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항상 방송에서 왜 외신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냐고.
이거는 외신이 국내 정치. 아이고 외신이잖아. 조중동 의원을 외신이라 그러거든요. 외자가 그 외신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것도 네. 같이 웃었다고. 그 중에 오늘 주제가 웃었나요? 있죠. 네. 아니 이제 또 이거에 같이 웃었다고 또 저까지 또 막. 괜찮아요. 또. 저는 조선이랑 맞짱 뜨는. 아니 저희는 거. 외국일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개청소만. 나는 그냥 외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이제 모든 막말 원래 안 하지만 막말 하는 자리에서도 사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 혹시라도 그 같이 있어가지고. 아 막 그리고 지난번 100분 토론 때도 청년. 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그때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바로 사과드리고. 네, 바로 사과. 또 김용민 TV에서 용민 형님이 약간 좀 욕설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 저는 욕은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외신은 외신이라고. 아니 한일 경제 전쟁이 붙었는데 일본 편 들면 그건 외신. 아 오늘 그 얘기 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왜 말씀해 이제 주세요. 일본 아니 왜 조선일보의 한일 그 뭐 일본 DNA가 100년 됐다, 친일 DNA가 100년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역사가 10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논조의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3.1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당시의 어떤 그 지배 세력이었던 일본의 굉장히 친일적인 어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100년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100년 전의 역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정말 1년도 안 된 생생한 역사가 있죠. 이게 한일 수출 규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이 한일 수출 규제를 했다라는 것만 알잖아요. 일본의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많이 잊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 싸움의 시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근거를 들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일본 언론에서 그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5월 보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 그 3년 동안 전략 물자 관리가 3배 이상 더 그 빵꾸가 뚫린 게 뭐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게 3건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근거는 이 조원진 의원실에서 뭐 산업통상부가 거기에다가 이제 받아갖고 한 자료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뭐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빌미를 준다는 생각이 있었기보다는 그 보도를 썼을 때는 북한을 아마 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온화한 어떤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 취하는 것을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저 봐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 물자를 수출하겠냐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보도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은 조선일보가 그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국의 언론사니까 보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왜 아니 왜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었냐면요. 그 빵꾸 뚫린 제대로 어떤 불법 수출이 의심이 되는 그 건수가 14년도나 13년도에는 더 적었었어요. 그러면은 쭉 그 뭐야 한 12년도부터 한 17년도까지를 다 보는 어떤 그런 통계 수치를 가져다가 기사를 썼어야 됐는데 앞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 빼버렸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기사였잖아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가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터지자마자 이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다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낸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좀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를 더 허술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조원진 의원이 국정감사기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얻은 자료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자료 갖고 일본의 어떤 그걸 조선일보라고 썼고 그 조선일보의 보도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인용해서 이용을 한 거죠. 이용해서 불화수소의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전략 물자를 마구 빼돌려서 안보도 불안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던 그렇게 거죠. 가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사실 일본이 원래 내심에 있었던 것은 우리 강제징용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배상 문제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가지고 외교 참사를 벌인 거다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프레임을 또 썼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계속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왜냐하면 이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일본의 도움도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상금을 모으는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걸 가지고 먼저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것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욱더 웃긴 게,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일본이 어쨌든 우리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략적 반도체 핵심 부품인 불화수소를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 같으면 일본을 비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일본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외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왜구라고 하는 거고. 이상하게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는 건데 그거는 덧뿌리를 파보면 뭐가 있냐면 박근혜가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거냐. 사법농단으로라도. 그 다음에 로펌을 동원해서라도 대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맞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진짜 박근혜 외교는 갈짓자 마음대로 외교였어요. 아니, 중국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였냐면 중국에 열병 시에 가지 말라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병이 왜 가냐고. 미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외교라든가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떡하니 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세계의 문제가 됐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며 보수 언론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왜 웃겼냐면요. 이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되게 세게 때리고 갔었어요. 처음 임기 초기부터.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국 열병식 그거 갔다 온 다음에 미국이 엄청나게 또 우리 정부를 압박하니까 갑자기 또 친일본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위안부 합의를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피해자분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네, 맞습니다. 또 논란이 계속되었던 거죠. 뭐 왔다 갔다 같이 다녀요. 원래 이명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항상 일본과의 문제는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서 항상 강경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본진같이 일본의 요구대로 아니 일본의 요구대로 물밑에서는 다 해줬어요.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다른 게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고 단호한 정부 그렇죠. 모습을 보이는 게 다르다고 봐요.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한일에 대한 역사의식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니면 이명박 정부는 일본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한테 세게 하면 우리 뭐 지지율이나 중도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던 것이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한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네, 됐어요. 맞아요. 네, 되게 문제가 됐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것 좀 전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미일한 수직동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진짜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일한 수직구조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바꿀래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국내에서도 개혁하는 게 힘들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그냥 미국 입장에선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진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네. 이게 삼각 꼭지점의 하나로 가려고 하니 미국과도 사실 일정 부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일한이 되면 정말 영원히 미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으로.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미일 하려고 하면 에치슨 라인 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를 일본까지만 이게 동북아 방위선을 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그럽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만약에 버리고 에치슨 라인으로 그어서 일본으로 방위선을 그으면 이건 일본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큰 지정학적 구도를 바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정말로 동맹이라는 게 여태까지 미국이 당연히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은 또 물밑에서 또 우리나라의 친일
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계돼 갖고 물밑에서 다 해먹고. 진정한 동맹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네. 거기 1호가 있는데 내가 못 읽어서 죽.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어떻게 보면 1호로 된 거 있죠. 3호. 얼마 전에 미 방위비 협상할 때도 미국의 별들이 날아오는 거 그 자체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별자리들이 날아와서 방위비 협상하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이럴 때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이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찾으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님이 읽어보라고 찾으라고 한 건데요.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가 일본에서도 그대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었어요. 일본어판. 일본어판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일본에 그대로 보도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조선일보만 거의 뭐 유일하게 일본에서 인터넷판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삭제를 해요, 이것들이. 네. 근데 이제 일본어로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요.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를 망치는 매국인가? 본인들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그 다음에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네, 이거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또 일본 그 잠깐만요.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MBC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한일 협정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또 돈 타령이냐? 한국 정부가 받았으니 한국 정부한테 달라고 해야 옳지. 그러니까 조센징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게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읽어줬네요. 네. 네. 아니 이걸 그 당시에 제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문제점을 읽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또 있어요. 또 열받네요. 그 조국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몇 개 찾아왔는데? 그냥 우리나라 보도를 일본에서 쓰면 또 그걸 외신이라고 또 받아서 이게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님이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인용을 해주신 건데 문재인 정권 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이것도 중앙일보가 이렇게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으로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인데요. 북미 정치쇼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 이 조선일보 기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냐. 이게 2019년 7월 4일자 조선일보 또 일본어판, 아니, 일본어판 그 제목이라고 하고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은 한국. 이게 중앙일보 또 제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외신이라는 말에. 아니, 진짜 제가 그냥 외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이번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본인들의 습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뭐 일본이 이번에 전후 아베가 경제 도발을 한 것은 본진에서 볼 때는 출장 외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기란 말이야.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니까 외교나 이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패싱당하는 네, 관계였기 그렇죠. 때문에 재팬 패싱. 재팬 패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폭망 프레임이라도 써 씌워갖고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진에다가 사실 헬프를 친 거거든요. 출장 나와있던 애들이. 그래서 일본이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이런 조국 교수 문제도 그렇고 여태까지 일본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경제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네. 선거가 그래서 한일전 구도가 되는 기여를 한 게 아베의 경제 도발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중반으로 이게 이 싸움이 한일 수출 규제가 중반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신속하게 많은 세부 정책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발표를 내놓자마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 하는 게 그게 먹히겠냐고. 수출 규제 3개월이면 공장들이 다 올스탑한다고. 그러면서 경제 공포와 관련돼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경제 때리기. 그러면서 공포로 우리 국민들을 마비시키게 하려고 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네. 다 망한다고. 예. 근데 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그 핵심 나오고. 물질들 포토레지스트 뭐 불화수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그거 국산화를 하겠다니까 어느 세월에 하냐 지금 기억하시죠? 그 몇십 년 걸려야 된다던 그 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1월에 전부 다 99% 네. 100% 예. 예, 국산화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지금 타격은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재들이 완전 망했다. 이게 일본이 타격 있고 안 타격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요즘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세다고 생각 안 해요.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10대랑 20대들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센 나라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40대, 50대는요. 30대도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타격을 줬을 때 아우 솔직히 내심 걱정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어? 일본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느꼈고 제 와이프가 영어학원 선생님인데 원장인데 애들한테 야 일본이 우리의 공격에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딱 이러더래요. 언제 우리가 일본한테 진 적이 있나요? 오, 와. 2000년대생들이나 왜 그러냐 했더니 축구를 봐도 우리가 일본한테 진 적이 없어요. 어. 월드컵. 아, 그러네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게 핸드폰인데 휴대폰 자체가 삼성 LG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는 네. 이 워커맨 세대 아이와 뭐 소니 세대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우월성을 가족 밥통하면 코끼리 밥통 사실 일본이 전 세계 전자제품부터 해갖고 엄청난 일본이 우리보다 코끼리 밥솥 우리 저는 몰라요. 조지루시라고 몸병 이런 거 가지고 네. 우리 세대는 맞아요. 진짜로 일본이 샤프.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가 왜 일본한테 일제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샤프나 이런 볼펜도 우리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얘들은요 일본 거는 싼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그걸 보고. 아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공포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본 별거 그렇겠지. 아니네. 우리가 다 따라잡았네. 그런 걸 봤어요. 김유진. 네. 아 그냥 말씀하시는 거 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친일 DNA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베 경제 보복의 그 예상치 못했던 효과 이런 걸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데 긍정 효과도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조선일보의 그 친일 DNA를 드러낸 효과도 그렇죠.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과거까지는 어떤 스탠스였냐면요. 뭐 예를 들면 친일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친일 인명 사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논리가 그거였어요. 왜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자꾸 파냐. 네, 과거에 그게 집착한다. 그들의 논리였고 친일 자체를 미화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폈냐면 그 시대에 그 힘센 일본한테 어떻게 다 저항하고 사냐 이런 논리를 펴서 대다수의 사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소수고 숨죽이고 살았던 민중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먹히는 측면에서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다. 그때 다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논리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의 친일은 그 일반 민중들이 숨죽이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생계예요. 일반 민중은 생계예요. 그렇죠. 그냥 목숨을 부지 않은 뭐 이런 거였지만 지식인들의 친일 부역과 그 관료들의 친일 부역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뭉개서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과거 청산은 미래를 그 나아가게 하는데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니 이제 그만 과거를 파자 뭐 이런 논리 정도였어요. 아니 근데 미래를 그 시대에는 그랬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안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그런데 지금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딱 터지니까 그런 소극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들의 본색을 다 드러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 본색을 드러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논리가 이상해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실효적인 대응책이 전혀 아니다. 진짜 실효적이었는데. 다 실효적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다 내놨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는요. 빨리 무릎 꿇으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그냥 좋게 무릎 꿇고 적당히 항복해라. 맞아요. 강제징용 뭐, 합의 이끌어내고. 박근혜처럼 하라요.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없어요. 뒤에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그러니까 하라 아까 그런 거였어요. 본진이라고 표현하신 게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하나. 그 국내적으로 과거 청산의 문제, 뭐 친일 인명사전의 문제 이런 게 터졌을 때는 그냥 소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다가 정말 일본하고 갈등이 딱 터지니까 본질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친일을 나쁘다고 생각 안 했던 거구나 진심으로.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백성들은 네. 출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적극적으로 부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독립운동하다가 피를 흘리신 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어떤 거냐면 되게 친일파가 지식인 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기업 뭐 이렇게 소위 그 당시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는 특징이 뭐냐? 출세해야 돼. 그 내 민족이 아니라 일본 치하에서도 출세해야 돼. 그래서 친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엄마의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안 한 것과 출세하려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건 정말 질적으로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거 하나 이것도 우리 동킹만 사건 얘기 못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죠. 이게 네. 또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화났던 네. 게 왜 그 일본을 칭송하고 왜 우리나라를 깎아 내리느냐 그 말이에요. 지네 나라 아니 그게 우리가 친일 DNA라고 자기 나라를 칭찬했구나. 100년 했다고 아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일본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 가깝게. 저도 일본 여행 갔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5월달에 갔다 왔어요. 저희 네. 부모님이 유인이라는 데 갔었어요. 4년 네. 전에. 그런데 정말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일본 여행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일본의 물건 뭐 패션이나 이런 걸 즐기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반일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일본은 굉장히 몇수앞을 뭐 내다보고 뭐 치밀하게 준비했다. 저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반일 요거를 반일 운동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아,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처음에 막 뭐 네. 본진 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맞아요. 말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저는 항상 옛날부터 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신문이라 그러면 절대 당연히 이런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무역 충돌만 네. 이게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났는데 그럼 당연히 자국의 편을 전쟁이 났는데 자국 편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본 편을 들고 니들은 항복해라. 근데 이게 무릎 꿇어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외신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 문제 비단 이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모든 문제, 그러니까 예, 모든 문재인 정부,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딱 그 이야기 없죠. 예. 예,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행태를 전두환이 하면 안 그러지. 아니,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좋아요. 그냥 일반 정치적인 문제에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요. 이번에 지금 우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도 끝까지 우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우한을 넣자고 계속 그 아니 국제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인데 우한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요? 아니 그게 근데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이게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라고 하는 게 보수 조선일보를 비롯한 네, 보수 신문인데 이상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은 우한을 고집해요. 우한 폐렴을 고집해요. 아니 근데 우한을 어떻게 써요? 우한을 쓸 필요도 없고 우한을 어떻게 써요? 중국 정부는 그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니 그리고 외교적인 갈등 문제 있는데 그래갖고 안 된다 그러면 중국 눈치 보기다 해가지고 엉뚱한 프로그램 만들어요. 아니 중국 눈치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니까 당연히 외교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를 욕하면 눈치라고 하는데 일본이 얼마나 지금 중국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외교를 지혜롭게 한다. 눈치 잘 보고 잘할 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본다는 건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정부가 중국 눈치는 전 세계가 다 봐요. 그렇죠. 가장 큰 시장인데 그 네.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일본이 경제 도발할 때도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반미 반일 정부고 친중 정부다라는 프레임 씌우고 싶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늘. 그러니까 친중 정부다라는 걸 더 넘어가서 우리 국민은 홀대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300만 개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300만 개를 마치 보낸 것처럼 가짜뉴스였잖아요. 실제 보낸 것은 200만 개 목표로 해서 민간에서 12만 개 정도 보낸 거였고 네. 민간이 보내는 것을 이 배포하는데 그쪽에서 중국 현지에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좀 조력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보내주면서 그쪽에는 뭐 300만 개 보내주는데 국내 물량 딸려가지고 엄청 가격이 폭등했는데 중국만 챙긴다라는 이 홀대 프레임을 만든 거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총 5% 이상 올라갔어요. 조중동의 과거 역할 같이 무조건 정부 비판이 먹혀들지 않는 그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거. 영향력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는 건 알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있을 때 보면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미국 기자가 극찬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기자 봤던데요? 막 다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언론 지수, 경제 지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는데 이 대한민국 종자들 지금 이 조중동 종자들만 문재인 정부 못한다고 우리는 저 종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 어떻게 자국의 언론만 문재인 정부 못한다고 난리를 쳐요. 네. 이렇게 어떻게 국내 언론이냐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언론들이. 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실패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국민들이 네. 너무 조심을 하는 거죠. 네. 감기도 안 걸려요. 네. 너무 조심을 해서 효과는 있었네요. 그러니까 안 일반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그거는 뭐 국민들이 그러네. 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예상치 못했던 예. 긍정적 효과. 긍정적 제가 이 대목에서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 좋아. 예, 마지막에 제가 그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면서 끝났잖아요. 그때 이제 내려가시기 전에 불렀어요 저를. 그래갖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500몇만 표 차로 이겼잖아요. 반드시 큰 실수를 할 거다. 왜냐하면 조중동이 너무 봐주고 장차 종편이 뜨면 더 봐줄 거다.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너무 언론이 감시를 심하게 하니까 무슨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돌아놓고 보면 당신은 별로 정책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게 없다. 이런 오히려 아이러니하고 오히려 조중동 때문에. 그 신기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사실 지금 이것저것 흔들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큰 실수가 없었어요. 큰 실수가 없어요. 그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실수를 뻥튀기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진 이사 말대로 이번엔 너무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있네요,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그랬을 텐데 네, 오히려 국민들이 없어. 건강해지고 감기도 안 걸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행보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아산과 진천 거기 임시 숙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우한 교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 듣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지역에 자영업 하신 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그 말을 안 된다는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너무 안타깝죠. 세계를 뒤엎는 홍보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분배를 해서 네. 세계를 뒤엎는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개혁과 관련한 책까지 다음 주에 이거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지금 이거 왜 안 했냐면 두 분이 안 읽으셨기 때문에. 근데 안 읽은 이유가요. 이 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네 오늘 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 김유진 네. 이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민주언론 새로운 도전. 네, 그런데 이제 그 표지에 보면 저자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도 팔아요? 그 소개를 해주시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인쇄 누구한테 가요? 네. 아, 조직에 가죠. 조직에 가요? 사지 마세요. 네. 아, 왜 이러세요? 사세요. 근데 그래서 시간 좀 알뜰하게 써서 네. 다섯 개 코너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김유진 이사의 이주일의 핫이슈. 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언론 알아야 할 건데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100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숨어있던 진주
보물. 보석. 김희준 이사님을 발견했고, 누구보다도 최민희 의원님의 그 말씀은 정말 너무 저 귀가 쏙쏙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귀에 참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도. 보증수표. 어떤 그 법률적으로 뻔한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뻔한 아, 그리고 저도 광고 하나 하면요. 네. 그 공소장에 대해서 세게 비판한 권경희 변호사님, 막 그걸로 오늘 하루 종일 종편이랑 보수 언론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장이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다음 주에 합시다. 예. 그... 아니, 글로 한번 먼저 쓰려고. 아, 글로 긴급하게. 쓰고. 글로 쓰고 다음 주에 예. 조선일보의 친일 DNA를 거르고 공소장 분석과 공소장에 관한 언론 네. 보도를 합시다.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공소장에 관한 언론 보도도 변호사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보도를 분석하는데. 근데 그 아니에요. 법률적인 거 없어도 상식으로 보면은 상식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권경희 변호사나 그런 최근에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요. 스스로들이 이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상 심리에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 정권을 잡은 민주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의 요구가 뭐 안 들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죠. 정봉주 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면 변절 따위들이에요. 아니 그거는 진짜 너무 높이 평가해 주신 거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다들. 저는 저거요. 이유를 알 수가 내 마음 나도 네, 이유를 모르더라도 네. 딱 하나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랑 국민들을 싸우고 있을 때 내부에서 총질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이유를. 오케이.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첫 언론 알아야 바꾼다. 저도 너무 배우는 게 많았고요. 이 조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지금 5,500명이 보시고 있었는데 낮에 예, 앞으로 5만 명 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 개국본 1만 원 이상 1만 회원 클럽 요 밑에 나오고 있죠. 아. 예, 현재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주세요. 예, 더 주시고 예, 만 명 빨리 가입을 하세요. 자동이체 신청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야지 저희 우리 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예,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으니까. 네, 1회 언론 알아야 바꾼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